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교재 이제 1교시는 전반적으로 스케치를 했고요. 자, 2교시부터는 이제 교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재를 보는데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 조세의 정의가 나와요. 조세의 정의 개념이 나오는데 컨셉이 나오죠. 조세란 무엇이냐?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고 머릿속에 입력할 것도 없습니다. 자, 조세라는 건 뭐냐? 편하게 들어보세요.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은 국세라고 그랬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은 지방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있어야 살림을 할 거 아니에요. 바로 뭐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수입 목적이야. 조세 수입. 조세 필기 생략하고 책에 있어요. 필기 안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의 근거를 두어서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무조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 암기할 필요 없고 이거 먼저 이것만 알면 되겠어요. 자, 먼저 누가 세금을 징수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과세 주체라고 해요. 과세 주체. 세금을 과세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아, 누굽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때 여러분, 1교시 배웠죠?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을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세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 이때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을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한다. 과세 주체가 누구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두 번째, 과세하는 목적이 뭐냐? 과세 목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목적은 뭐냐? 재정 수입이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재정 수입 목적.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살림살이,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예술, 모든 국가 살림살이 하는 데 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2020년도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13조 5천억 원이야. 내년도 예산이. 내년도 중앙정부 국가 살림살이 하는 예산이 513조 5천억 원이라니까. 네?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건 어떤 돈이냐? 국가가 징수한 세금이야. 국세야, 국세. 네. 그런데 국세만 가지고는 재정 수입이 충족이 안 되는 거지요. 아마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상장법인들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니까 법인세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 주식회사라고 하는 법인들이 내는 세금들이 바로 법인세거든요. 우리나라에 법인들이 한 53만 개 정도가 있는데 그 주식회사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세금이 바로 법인세입니다. 여러분, 법인세는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한 세금들을 징수해서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과세 목적은 뭐다? 재정 수입이다 이 말이야. 재정 수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과세 근거는 뭐냐? 과세 근거. 세금을 과세하는 근거는 뭐냐?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법률에. 법률의 근거를 둔다. 법률. 법률은 어디서 만들었어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된 법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 법 중에 최고의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헌법이라고 했어. 헌법.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뭐가 있다? 납세 의무가 있다. 납세 의무. 모든 국민들은 납세 의무가 있다.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 법률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 징수한다. 과세 근거. 그러면 여러분 봐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을 근거를 두어서 어떤 경우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돼.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과세 요건 충족. 여러분, 자, 과세 요건이라는 건 뭐냐? 세금을 과세하는데 요건, 필요한 사항이 있다 이 말이지. 여러분, 소득이 있어야 세금 낼 거 아니야. 재산이 있어야 재산세를 낼 거 아니야.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종합부동산세를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권이 당첨돼야 기타 소득을 낼 거 아니야. 연금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낼 거 아니야. 그렇죠? 예. 네. 부동산을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낸다.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데 이 과세 요건이라는 건 뭐냐? 자, 요거 설명하겠습니다. 요건 알아두셔야 돼.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이라는 것은 뭐냐? 세금을 부과하는데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이야. 세금을 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우리는 과세 요건이라고 한다. 세금을 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데 과세 요건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세금 내느냐? 누가 세금 내느냐? 아,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느냐? 무엇? 무엇으로 세금 내느냐? 그리고 얼마를 기준으로 세금 내느냐? 얼마? 얼마로 기준으로 세금 내느냐? 그리고 몇 프로 세금 내느냐? 몇 프로 세금 내느냐?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과세 요건은 누가 세금 내느냐? 후! 후야, 후. 누가 내느냐? 후. 후. 무엇?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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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How? 몇 프로 세금 내느냐?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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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것을 우리 세법에서는 국세는 국세기본법이 있어요.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거야. 누가 세금 내느냐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납세 의무자 이런 말 써요. 납세 의무자. 누가 세금 내느냐? 납세 의무자. 누가 세금 내느냐? 납세 의무자.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느냐? 무엇? 과세 대상이라고 그래. 과세 대상. 과세 대상. 다른 말로는 과세 물건이라고 그래.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 내느냐? 여러분, 아까 이런 거 있죠? 재산세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게 재산세인데, 어떤 거 가지고 있어야 돼? 과세 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다섯 가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게 재산세야, 재산세. 과세 대상은 무엇이냐? 무슨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예. 그러면 얼마를 기준으로 세금 내느냐? 이것을 과세 표준이라고 그래요. 과세 표준. 약자로 과표라고 그래요. 과표. 모든 세금에는 과세 표준이 있다. 과표가 있습니다. 과표. 과세 표준. 모든 세금에는 과표가 있다. 취득세 과세 표준, 등록세의 과세 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상속세의 과세표준, 증여세의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법인세의 과세표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 모든 세금에는 과세표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금에는 몇 프로 세금 내느냐? 세율이 있습니다. 세율. 세율. 이 네 가지를 과세 요건이라고 합니다. 누가 세금 내느냐?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느냐? 과세 대상은 무엇이냐? 얼마를 기준으로 세금 내느냐? 과세 표준은 얼마냐? 몇 프로의 세금 내느냐? rate. 10%의 세금. 뭐 세율에는 뭐 10%도 있고 20%, 30%, 40%, 50%, 60%, 70%, 2%, 4% 다양한 세율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세율. 몇 프로 세금 내느냐? 세율. 이 네 가지를 우리는 과세 요건이라고 합니다. 과세 요건. 그래서 법률의 근거를 두어서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 거야. 과세 요건이 충족된다. 그런데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데요.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득세를 많이 낸다고 국가가 무슨 훈장 줍니까? 소득세를 1년에 100만 원 내는 사람이나 1억을 내는 사람이나 재산이 있어서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나 재산이 없어 재산세를 못 내는 사람이나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무보상성입니다. 무보상성이라는 것은 반대 급부가 없다 이 말이죠. 아무런 대가가 없다. 아무런 대가가 없다. 무보상성. 아무런 대가가 없다. 리워드가 없다는 거예요. 리워드가. 보상을 안 해준다는 거죠. 아무런 보상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납부 방법은 뭐냐. 세금은 무엇으로 세금 내는 거냐. 원칙은 금전 납부입니다. 원칙은 금전 납부가 된다. 원칙은 금전 납부가 된다. 원칙은 금전 납부. 현금이죠. 외외는 뭐냐? 외외는 물납제도가 있다. 물납제도. 외외적으로 물납제도가 있다. 모든 세금은 원칙은 금전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 외외적으로는 물납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납이라는 건 뭐냐? 물건으로 세금 내는데 물납은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물납을 부동산.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사람이 금전 납부가 곤란하니까 부동산으로 해서 세금을 납부하겠다. 그런데 무조건 물납한다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1천만 원 초과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제도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물납제도가 있다. 이 조세의 개념에 다 나오는 거야. 여기 보세요. 암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해만 하라고 그랬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의 근거를 두어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아무런 보상 없이 무조건 금전급부를 말한다. 경제적인 부담이다 이 말이야. 납부 방법이라는 건 모든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안기는 것이다. 이렇게. 금전급부. 납부한다 이 말이지. 다시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조세 특징입니다. 이게 특징.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첫 시간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이 특징의 개념이 나와요. 컨셉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의 근거를 두어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보상도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다. 납부 방법이다 이 말이야. 원칙은 뭘로? 원칙은 금전. 외외는 물납이 된다. 이게 써있죠.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래도 기분 좋게 교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세의 정의.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법률이라고 하는 건 헌법부터 법률이 있죠. 국세기본법 모든 법이 있잖아요. 지방세기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법률의 근거를 두어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그렇죠? 과세요건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세금을 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과세요건입니다. 네 가지. 누가 세금 내느냐?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과세대상은 무엇이냐? 과세표준은 얼마냐? 몇 프로 세금 내느냐? 이렇게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반대급부 없다는 건 뭐야? 보상, 무보상성이라는 얘기죠. 아무런 대가 없이 법률이 정하는 강제력에 의하여 부과징수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안기는 것이다. 뭘로? 금전급부라고 그랬어.
금전급부. 금전으로 부담을 시키는 것이다. 어? 그렇죠? 우리 개인을 갖다가 법률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자연인 그럽니다. 자연인. 그리고 법인 있죠, 법인. 법인. 민법에서 배우죠, 법인. 보통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이렇게 개인이나 법인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2번에 보니까 여러분 교재 보니까 조세의 특징이 나옵니다. 과세 주체는 누구냐? 이 말은 과세권자가 누구냐 이 말이야. 과세권자. 세금을 과세하는 과세권자가 누구냐 이 말이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은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은 지방세가 되겠는데 여러분 집에서 고지서가 나왔는데 세무서에서 나왔다 그러면 국세야.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고지서가 나왔다 그러면 지방세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 이런 뭐 전기요금이 나왔다, 수도요금이 나왔다, 상수요금이 나왔다 이건 세금이 아니죠. 준조세로서 그냥 공과금이야. 공과금. 세금이 아니에요. 공과금.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5쪽에 보니까 조세의 부과 목적이 나왔죠. 재정수입이죠. 재정수입. 재정수입. 응? 중앙정부를 살림살이하고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국세는 중앙정부 살림살이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것이다. 세 번째, 과세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법률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법률. 여러분 입법 셋째 줄 나왔죠?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한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한다. 그리고 거기 밑에 나왔죠? 과세 요건이라는 것은 네 가지.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나와 있죠? 여러분 교재 나와 있죠? 누가 세금 내느냐? 납세 의무자.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느냐? 과세 대상. 얼마를 기준하느냐? 과세 표준, 세율 나와 있죠? 그리고 참고로 헌법 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줍니다. 헌법 38조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 시험이 안 나옵니다. 참고입니다. 참고. 3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59조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조세의 종목과 세율. 헌법 59조. 헌법 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 조세의 종목은 세금의 이름이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조세의 종목과 세금의 이름과 세율. 세율은 무엇으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이것이 헌법 59조의 조세의 종목과 조세의 종목이라는 것은 세금의 이름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입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대가성, 무보상성입니다. 비대가성, 무보상성이라는 건 비대가성입니다. 대가가 없다 이거야. 비대가성, 무보상성, 비대가성, 대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세는 직접적 개별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는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나 적게 내는 사람한테 어떠한 혜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납부 방법 나왔죠. 원칙은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외적으로 물납 제도가 있다. 그리고 분납도 있어요. 분납이라는 것은 두 번으로 거쳐서 나눠내는 것을 분납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납에는 뭐가 있느냐? 물납에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법이 여러 번 개정됐는데 물납에는 두 가지.
지방세에서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책에 줄 재산세. 지방세에서는 재산세가 있고요. 국세에서는 과거에는 종합부동산세도 몰락이 있었는데 폐지돼가지고 오로지 상속세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 요것만 기억하세요. 물납에는 두 가지가 있다. 거기 책에 나왔죠? 지방세는 뭐 있어? 재산세. 재산세는 도시지역분 포함이라고 나왔는데 그거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재산세가 있고 국세는 뭐가 있다? 상속세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 밑에 보니까 분할납부라고 나와 있죠? 분할납부는 뭐가 있는가? 지방세는 재산세가 있고요. 그리고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분할납부는 좀 많죠. 분할납부는 나눠내는 거야. 납부기한에 내고 또 뭐 60일 이내 뭐 내는 2개월 이내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분할납부에는 지방세는 뭐가 있다? 재산세. 국세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와 상속세와 증여세와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분납에서 이것만 알면 돼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줄쳐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거기 책에 있는 다 내용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물납에는 지방세에서는 재산세와 상속세만 있다. 그리고 분할납부, 분납에는 지방세는 지금 여러분 이거 들어도 머릿속에 기억이 없어요. 다 잊어버리게 된다고. 계속 이제 재산세 공부할 때 강의하고 또 양도소득세 공부할 때 공부하니 그게 정립이 되는 거지 지금은 알 것 같아도 막상 시험 보면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납에는 지방세는 재산세가 있다. 국세는 시험범에 들어가는 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만 있다.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 시험에 안 나와요. 분납에 지방세는 재산세가 있고 국세는 양도소득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조하고 이제 15조 끝났어요. 자, 그냥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여러분? 그냥 오늘 첫날인데 25회 때 나왔어요. 조세의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골라라. 여러분,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한 게 뭐 있나요? 공통상 찾아보세요. 재산세밖에 없잖아. 여기 봐요. 물납과 분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시험범위 들어가는 재산세밖에 없잖아. 정답은 재산세가 되겠는데 도시지역분 나중에 공부하는데 그냥 재산세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자, 2절로 넘어갑니다. 조세의 분류 공부합니다. 자, 조세의 개념과 특징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조세의 개념과 특징을 공부했고 이제 이 시간부터는 조세의 분류를 공부합니다. 조세의 분류. 첫 번째는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입니다.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여러분, 과세 주체는 과세권자가 누구냐 그랬잖아. 과세 주체. 과세권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때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했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세에 거기 13가지가 있다. 이거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한번 교재 보시겠습니다. 국세 13가지가 있는데 소득세. 그런데 여러분 1번 체크하세요. 1번 소득세. 여러분 아까도 설명했어. 소득세는 8가지가 있어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있는데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온다? 양도소득세만 시험에 나온다. 그렇죠? 국세에서. 또 법인세는 시험범위 안 들어갑니다.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세금이 법인세가 되겠고요. 3번 종합부동산세 시험범위 들어가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주택을 과다 보유하거나 토지를 과다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라든가 증여세. 시험범위 안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 여러분 인지세 그냥 참고로 저 동그리 치세요. 7번 인지세. 여러분 참고로 부동산을 사가지고요. 사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인지부채 돼. 인지. 보통 10억 원 이하일 때는 인지가 15만 원 붙어요. 15만 원. 인지세 붙는다. 시험 범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별 소비세, 술 먹으면 주세, 주식을 팔게 되면 증권 거래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런 세금들이 국세가 되겠는데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에?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소득세와 중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그리고 그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부수적으로 알아야 될 세금이 뭐가 있느냐. 거기 상속세, 증여세 정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정도.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정도. 뭐 이 정도.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옛날 80년, 90년도에는 뭐 국세가 아닌 것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거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이런 거 암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소득세 중에서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정도, 인지세 정도, 부가가치세 정도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은 지방세가 되겠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지방세도 특별시세가 있고요. 광역시세가 있고요. 도세가 있고요. 시세가 있고 군세가 있고 구세가 있어요. 시세. 시군구.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뭐라고 하느냐. 광역단체세 이럽니다. 여러분 지방세에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징수하는 세금은 광역단체세가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징수하는 세금은 기초단체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법시간에 배우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광역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기초단체장 이럽니다. 기초단체장.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광역단체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징수하는 세금은 기초단체장이 징수하는 것은 기초단체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거기 도표 암기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요것만 거기다 메모, 거기 책에 있는 거 도표 다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시험법이 나오는 거. 취득세. 취득세 메모하세요. 취득세의 과세 주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도표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알려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없어요. 제가 아는 것만 알려주면 돼요. 여러분이 내는 취득세는 특별시세이면서 광역시세이면서 도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서 부동산을 샀다. 강남구에서. 그럼 강남구청에 가서 취득세를 내는데 그 세금은 강남구세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세금이라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세금이라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세금. 만약에 여기 세종은 세종특별자치시잖아요. 그렇죠? 세종특별자치시는 역시 뭡니까? 취득세도 특별시, 광역시, 도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도세이면서 구세입니다.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여기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도세라는 얘기고 그리고 뭡니까? 구, 자치구를 말해요. 구, 자치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럼 구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등록면허세는 도세이면서 구세이다. 이 정도.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시, 군, 구세입니다. 재산세는 시, 군, 구세가 된다. 거의 뭐 나오지 않고요. 우선 오늘은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또 메모리 더 하면 머리 터지니까 오늘은 여기 도표 많은 것 중에서 다 알 필요 없고 요거 세 가지. 취득세는 특광도. 취득세의 과세주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도세와 구세. 등록면허세는 도세와 구세. 등록면허세는 도세와 구세. 재산세는 시군 구세. 재산세는 시군 구세.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세가 나오는데 그건 이따가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끝났고요. 두 번째는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조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징수하는데 조세 수입 어디에 사용하느냐 용도에 따른 분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습니다.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에는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세라고 하는 것은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조세입니다.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조세입니다.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조세로서 대부분 조세가 보통세가 되겠습니다.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조세로서 대부분 보통세가 되겠습니다. 암기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목적세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8쪽에 나왔죠. 이 목적세라고 하는 것은 특정 목적 사업에 충당하는 조세입니다. 특정 목적 사업. 특정 목적 사업에 충당하는 조세. 특정 목적 사업에 충당하는 조세가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세는 여기는 국세가 있고요. 요건 암기하세요. 요건 암기. 요것만 알면 돼요. 목적세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징수하는 세금이 목적세가 되겠는데, 목적세는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는데요. 국세는 뭐가 있느냐? 농어촌 특별세. 뭐 농어촌 특별세 자체는 시험법이 안 나오는데 뭐 이 정도 세금이 있다는 거면 안 되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인데, 여러분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데 농어촌 특별세는 특정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이나 어촌 또는 임업에 농업이나 임업이나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특별히 징수하는 세금이 농어촌 특별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세입니다. 교육세는 대한민국의 그 교육 재정 자금을 위해서 초등학교, 유치원,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정부가 말이죠. 대한민국의 이런 교육 재정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이 교육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에너지 환경세입니다.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통과 에너지. 교통에너지 환경세. 여러분들이 휘발유를 넣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는 뭐 개별 소비세도 붙고 농어촌 특별세도 붙고 교육 뭐 여러 가지 세금이 붙죠. 부가가치세 붙고 교통에너지 환경세도 붙는데 이런 것들은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뭐 이렇게 고속도로 고속철도 깔고 말이죠. 국가가 이런 SOC 사회 간접 자본을 위해서 쓰이는 세금이 바로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되겠습니다. 국세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교통세. 뭐 이렇게 한 게 교교농 이렇게 할까요? 교교농 거꾸로 교교농 농교교 교교농 교교농 앞글자 따가지고 교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교교농 교육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교교농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 목적세는 교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지방세는 목적세는 지방교육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지지 이렇게 지지. 아까 줬다 가지고 지지. 지방세 중 목적세는 지지입니다.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지. 요것만 암기하세요. 자,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에는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다.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세금은 보통세인데 암기하지 마세요. 대부분 세금이 보통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적세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하여 징수하는 세금이 목적세인데 국세 중에 목적세는 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에 목적세는 지지.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목적세. 자, 그럼 결과적으로 목적세는 몇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국세 중에 목적세는 세 가지, 지방세 중에 목적세는 두 가지. 목적세라고 하는 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징수하는 세금이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과세 대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과세 대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세 번째, 과세 대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과세 대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과세 대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에는 뭐가 있을까? 인세가 있고 물세가 있습니다.
인세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인자야. 사람을 중심으로 과산한 세금이 인세가 되겠고요. 물세라고 하는 것은 물체를 중심으로 징수하는 세금이 물세가 되겠습니다. 거기 나왔죠. 인세란 소득이나, 뭐 중요하지 않아요. 소득이나 재산이 귀속되는 사람 나왔죠. 사람. 사람 인자. 사람의 조세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과산한 조세이다. 어떤 세금들이냐. 그러니까 인세라는 건 사람 중심이야. 사람을 중심으로 과산하는 거고, 물세라는 것은 물체 중심이야. 물건 중심. 사람 인세는 사람을 중심으로 과산하는 것이다. 거기 인세는 뭐 소득세도 인세, 법인세도 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재산세 일부 인세라고 나왔는데 암기하지 마시고, 물세. 물세라고 하는 건 뭐냐? 조세 부담 능력과 관계없이 과세되는 조세다. 물체 중심이다 생각하면 돼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취득세.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두 가지 다 암기할 때는요, 이해하고 암기할 때는 모든 걸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세는 사람 중심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대부분 소득세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암기할 거 없습니다. 물세는 이런 거, 취득세. 과거에 뭐 취득세는 물세이다 이런 거 시험에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그런 거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시험에. 그리고 등록면허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취득세 공부하는데, 취득세는 어느 곳 살 때 취득세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취득세, 나중에 배우는데, 어떤 물건을 사야 취득세일까? 들어보세요.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임목, 강어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사도 취득세를 내는 거야. 여러분 자동차 사면 취득세 내는 거 아시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거 사야 취득세를 낼까? 토지, 건축물. 그냥 생각하세요.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임목. 임목이라는 건 수목의 집단이에요. 강어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요트 회원권. 이런 거 사면 취득세 내는 거야. 에? 물건 아니야, 물건. 물체. 물세지, 뭐. 또, 여러분,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거. 자동차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 내잖아요. 에? 등기 등록할 때. 물건을 등기 등록하는 거잖아. 물건을 가지고 있잖아,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는 거라고요. 부가가치세는 모든 여러분들이 물건 살 때 취득세 내잖아요. 부가가치세를 내잖아, 10%. 모든 물건 살 때. 식당에 가서 돼지 삼겹살을 먹어도 부가가치세 내고, 의류를 사던 신발을 사던 모든 물건 사는 데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러나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배추를 샀다, 쌀을 샀다,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물건을 살 때 내는 세금이 부가가치세 10%인데 물건입니다. 물건. 물체입니다. 물체. 물세. 물건을 중심으로 과산한 세금이다. 그래서 물세만 기억하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물세라는 것 기억하시고, 나머지 세금은 다 인세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과세표준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과세표준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여러분, 이 과세표준이라는 건 뭐야? 약자로 과표. 자, 과세표준은 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산출하는데 기초
초과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그래요. 다시요. 자, 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금을 산출하는데 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금을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금액 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금을 산출하는데 그 기초가 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 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금액이 과세 표준이다.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후 과세 표준, 등록면허세후 과세 표준, 재산세후 과세 표준 모든 세금에는 과세 표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세 표준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표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가세가 있어요. 그리고 종량세가 있어요. 이 가짜는 갑가짜거든요. 갑가짜. 갑가짜인데 종가세라는 것은 과세 표준을 가액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과세 표준을 가액으로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종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금은 대부분 종가세입니다. 과세표준을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종가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세금의 대부분이 종가세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세금이 종가세가 되겠어요. 거기 나왔죠? 세액을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이 가액으로 표시한다. 가액이라는 것은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세금이니까 이건 암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대부분 조세. 암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만 알면 돼? 종량세만 알면 되겠네. 그죠? 종량세만 알면 되는 거야. 종량세. 종량세라는 건 뭐냐? 세액의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표준이 수량, 중량, 용적, 수량, 중량, 용적, 건수. 수량 몇 개냐, 중량 무게가 얼마냐, 용적 넓이가 얼마냐. 책에는 용적이라고 안 나왔죠. 용적 하나 썼어요. 수량과 중량과 책에는 건수만 나왔는데 용적이라고 하나 썼어요. 수량과 중량과 용적과 건수로 표시하는 것을 종량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종량세 요거만 알면 돼요. 다른 거는 다 종가세라고 하니까. 종량세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등록면허세 일부. 자, 등록면허세 일부 이런 게 뭐냐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등기법을 배울 거예요. 2차 과목에 등기법 선생님한테, 공시법 선생님한테. 그 부동산 등기법에 보게 되면 등기부 갑구라는 게 있고 을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가압류가 되는 것은 갑구에 들어갑니다. 압류도 갑구.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살 때 그 우리가 사는 사람은 매순이고 파는 사람은 매도인인데 매도인이 부동산에 막 가압류라든가 압류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그걸 말소시키는 거죠. 여러분이 저 국가에다 세금 못 내면 국가가 여러분 재산을 압류합니다. 의료보험 못 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분 재산을 압류합니다. 그러한 압류된 거를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그걸 말소시켜야 돼요. 이때 등록면허세 일부가 한 건당 건수로 계산해, 건수.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뭐냐? 한 건당 6천 원이야, 이게.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등록면허세 말소시키는데 한 건당 세금이 6천 원이다. 여러분 저 또 은행에서 돈 빌려오면
근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담보 제공하고 그런데 빌려온 돈 갚으면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거든요. 그때 말소할 때 등록면허세를 내는 건데 한 건당 이렇게 건수로 계산한다. 건수. 그리고 뭐가 있느냐? 거기 지역자원시설세 일부.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저 외국에서요 물건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컨테이너 이용하거든요. 컨테이너. 그 컨테이너를 몇 개 이용하느냐? 컨테이너.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컨테이너 뭐 한 개 이용하는데 세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수량으로 따지는 거야. 수량으로. 컨테이너 이용할 때 지역자원시설세를 냅니다.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인지세 중 일부. 인지세의 일부. 뭐 이 정도 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세금 중에 뭐 종량세 해당하는 것 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런 거 출제 안 됩니다. 의미만 아시면 돼요.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종가세. 세금을 계산할 때 수량과 종량과 용적과 건수로 표시하는 것을 종량세. 여기에는 등록면허세가 있고 지역개발세가 있고 인지세 일부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등록면허세 일부, 지역자원시설세 일부, 인지세 중 일부 이렇게. 다섯 번째,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입니다. 조세를 누구에게 전가시킬 것이냐? 조세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조세를 누구에게 전가시킬 것이냐? 본인에게 부담시킬 것이냐? 제3자에게 부담시킬 것이냐? 여기는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어요. 조세를 누구에게 전가할 거냐? 여기는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는데 여러분 직접세라고 하는 건 뭐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납세자라고 그래.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납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해요. 이렇게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직접세. 그러니까 납세자도 A,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도 A. 이렇게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한다. 간접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세금. 납세자는 A가 되고 담세자는 B가 된다. 즉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은 직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세금은 간접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세금은 이제 직접세가 주로 많은데 직접세는 뭐가 있나 보세요. 거기 책 보실까요?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이죠. 취득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부동산을 샀어.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취득세 낼 거 아니에요? 내가 납세자이면서 내가 부담하니까 담세자. 등록면허세 마찬가지. 재산세도 재산 있는 사람이 내는 거잖아. 여러분이 아파트 갖고 있으면 내가 재산세를 내니까 납세자면서 담세자가 되겠죠. 또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죠. 내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종부세를 내는데 내가 납세자이면서 내가 담세자가 되니까 대부분 조세가 직접세가 되겠습니다. 간접세라고 하는 건 뭐냐?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세금이 간접세가 되겠는데 어떤 세금이 있을까?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겁니다. 보세요. 부가가치세는 담세자는 누구냐? 소비자야, 소비자. 여러분이 돼지갈비를 먹었다 그러면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지. 그러나 납세자는 누구냐? 그 돼지갈비를
판매한 사업자입니다. 다르잖아요. 담세자는 소비자, 납세자는 사업자가 되는 거니까 간접세가 되겠죠. 이렇게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이 바로 간접세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거기 부가가치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개별 소비세, 주세, 뭐, 어? 개별 소비세.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치성 재산을 샀다. 밍크 코트를 샀다. 그러면 소비자가 누구야? 밍크 코트는 담세자지. 그러나 그 밍크 코트를 만든 사업자는 납세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술 먹으면 뭐가 붙어요? 소주나 맥주, 양주, 뭐가 붙어요? 주세가 붙습니다. 주세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납세자는 누구예요? 술을 만든 제조업자, 사업자. 그러니까 간접세는 담세자가 따로 있고 납세자가 따로 있다는 거야. 담세자는 소비자고 납세자는 사업자다 이 말이지. 또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팔게 되면 증권거래세를 내잖아요. 증권거래세 누가 부담했나요? 소비자. 누가 납부자일까요? 증권회사가 납세자가 되겠죠. 이해를 하시라고. 이거 암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세 분류 그 많은 세금을 뭐 어디에 해당한다 이거 다 암기가 안 되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직접 생각, 간접 생각 대답하세요. 소득세는 어디에 들어갈까? 여러분이 벌어들인 소득이니까 직접 낼 거 아니야, 직접세.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이니까 법인세도 직접세. 상속세도 직접세, 직접 내니까. 증여세도 직접세가 되겠죠. 그러나 간접세는 이런 거.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담세자는 소비자가 되겠고 납세자는 사업자가 된다.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라든가 개별소비세라든가 주세라든가 증권거래세 이런 것들이 간접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시험에 이게 직접세다 간접세다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나오지 않아요. 얘는 출제 문제가 뭐 정해졌어요. 갈수록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런 기본적인 건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 대상에 따른 분류 한번 볼까요? 용어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과세 대상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과세 대상? 다른 말로 과세 물건, 다른 말로 과세 객체 이런 말 씁니다. 과세 대상, 쓰세요 책에다. 과세 대상은 다른 말로 과세 물건, 다른 말로 과세 객체, 즉 과세가 되는 목적물을 말하는 거, 목적물. 과세가 되는 목적물이 무엇이냐? 어느 걸 사야 취득세를 낼까? 그쵸? 토지 사고 건축물 사면 취득세 내지요. 토지 가지고 있어요? 건축물 가지고 있어요? 양도소득세를, 아니죠. 재산세를 내고. 토지 건물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수득세라는 것을 일명 뭐라고 하느냐? 수익세라고 합니다. 수익세. 수익이 있어야 세금 낸다 이 말이야. 수익세. 수익. 수익이 있어야 세금 내는 거잖아. 여러분이 장사를 해서 소득이 많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사했는데 소득이 없고 결손이 생겼다. 그러면 세금 안 내요. 그러니까 수익세라고 하는 건 소득이 많아야 내는 세금, 소득세. 주식회사 법인들이 1년 동안에 법인들이 많은 세금을, 법인들이 이익을 봐야 세금 낼 거 아니에요? 법인세. 이러한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것은 수익세가 되겠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재산세라는 건 뭐냐? 수익에 관계 없어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겁니다. 거기 나왔죠. 수익 등과 관계없이 재산 그 자체에 부과한다. 수익에 관계없어. 재산세는. 수익에 관계없다고. 그 재산 자체. 재산 자체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토지, 건축물, 응?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가지고 있으면 뭘 내는 거요? 재산세 내는 거지.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고,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뭘 내요?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일명 이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야, 부유세. 슈퍼리치들이 내는 거야, 슈퍼리치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내는 거라고요. 슈퍼리치들이.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돌아가,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상속세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 상속, 저 죽으면 상속인들이 상속세 내는 거야. 우리나라 상속세는요, 세율이 10%부터 20%, 30%, 40%, 50%. 최고 50%까지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자식들한테 증여하잖아요. 살아생전에. 증여세 내는 거야, 증여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내는 거야. 역시 증여세도 10, 20, 30, 40, 50. 세율이, 우리나라 상속세 증여세는 세율이 10%부터 최고 50%까지 해가지고 이런 세금을 뭐라고 하느냐. 세금이 5단계야. 5단계, 나중에 배웁니다. 초과 누진 세율이다. 이런 말 써요. 세율이 5단계로 되어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5단계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세 번째, 소비세입니다. 소비. 소비행위를 하는 거지, 소비세. 소비 행태. 소비를 함으로써 스펜딩이죠, 스펜딩. 스펜딩을 하면서 소비를 함으로써 내는 세금이죠. 자, 여러분들이 돼지갈비를 먹었다, 옷을 의류로 샀다 그러면 뭐 하네? 부가가치세. 그죠? 소비세. 또 코트, 귀금속을 샀다 그러면 뭘 냅니까? 개별 소비세. 술 먹으면 뭘 내요? 주세. 이런 것들이 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주세. 소비할 때 내는 거야, 소비. 재화를, 재화라는 건 뭐야? 물건이죠. 화폐가 차있는 재화. 용역이라고 하는 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거나, 소비행위에 대해서 부과한다. 소비행위. 소비를 한 행위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야, 소비행위. 소비행위에 대해서. 소비함으로써 내는 세금이 소비세다, 이 말이야. 모든 물건 사면 뭐야? 소비하는 거니까 부가세 내는 거지요. 요즘은 경제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투자, 기업에서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죠. 개인들이 소비도 이루어지지 않죠. 국가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또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 수출이 지금 우리나라도 11개월째 수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둔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소비를 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돼. 소득이라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많이 있어야 수익이 많이 발생해야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 수익세는 소득세라든가 법인세가 되겠고 재산세는 수익에 관계없이 재산 자체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게 재산세라 이 말이야. 재산세는 뭡니까?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게 되겠고요. 또 상속세, 증여세가 되겠고 소비세는 소비자가 소비를 해야 돼. 소비 형태가 이루어질 때마다 내는 세금이 소비세인데 부가가치세라든가 또 사치성 재산을 사게 되면 개별 소비세라든가 또 술을 먹으면 주세가 붙잖아요. 이런 것들이 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고 용어 자체만 알면 돼요. 과세 대상 여부에 따른 분류에는 수익세가 있고 재산세가 있고 소비세가 있다. 수익세, 재산세, 소비세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소득세는 어디 들어갈까요? 수익세. 재산세는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요?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도 재산세, 부가가치세는 소비세, 개별 소비세도 소비세, 술 먹으면 주세 붙죠? 주세도 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19쪽까지 끝났어요. 넘겨보시면 이제 20쪽에 보면 유통세가 나와요. 유통. 자, 유통세라고 하는 건 뭐냐? 재산권 등의 줄체요. 이전입니다. 이전. 이전. 이전에 관련된 행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전. 일명 쓰세요. 유통세를 거래세라고 해요. 거래세. 거래. 자, 거래라고 하는 건 회계학에서는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거래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는 자체, 예, 행위를 하는 거지요. 물건을 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취득세. 부동산을 산다.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거래세이며 유통세입니다. 그리고 등록 면허세.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인지를 붙이니까 인지세도 유통세 들어갑니다. 인지세도 유통세 들어가고요. 주식을 팔 때 증권회사에다 내는 세금이 있어요. 증권거래세. 거래. 거래가 이루어졌다니 말이야. 증권거래세. 이런 것들이 유통세가 되겠는데 과거에 이런 것들 용어가 과거입니다. 지금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고 과거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유통세이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거래세에 해당한다. 과거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너무 유치하니까. 그냥 다 아는 걸로 하는 거고 이제는 손 뭐 사례 위주로 다양한 지문이 길게 나오지 이런 암기식으로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아 그냥 유통세가 있다. 거래세다. 취득세가 있고 등록면허세가 있고 인지세가 있고 증권거래세는 유통세에 해당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은 조세 독립성 여부 그리고 8번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넘기면 부동산 보유 양도에 관한 거는 제3교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